스톰컬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뉴페이스. 보이그룹 위아이를 소개한다. 벤토리 반가. 햄스터같이 귀여운 볼살을 자랑하는 위아이의 탐지 리더 장대현. 맏형이지만 자연스러운 애교 스킬과 허당미를 갖춘 덕에 팀의 만내에 가깝다고 한다. 장대현 97년생 아니고 97개월인 거 다 들켰어. 아직 대현이 자랑 안 끝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심하게 멤버들을 챙기는 든든한 맏형이기도 한 대현이. 대현이 짱 리더인 거 반박 안 받아요. 본업할 땐 카리스마로 무대 다 찢어놓는 메인 래퍼 대현이의 듣기는 당연히 랩. 이 아니라 문장 빠르게 거꾸로 말하기다. 단입을 해놓느니 감신자 은담을 준도 구화복극을 연시 는도니마모 곡트리타 버니의 이하위 류. 여러분, 유한이가 줄거 있대요. 여러분을 위한 병아리아투. 현장 센터가 틀림없는 위아이의 래퍼이자 서브 보컬 김요한. 태어날 때 의사가 아이돌입니다 했을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연예인과는 거리가 먼 먹을스러운 성격 탓에 빈먹을이라고 불린다. 유한이의 먹을 포인트 하나. 순민수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고 한다. 둘. 개인기가 갈매기 성대모사다. 유한아, 미안하지만 너는 얼굴이 개인기야. 그래도 준비했다고 하니 갈매기 성대모사를 들어보도록 하자. 류. 흥, 흥. 동안이는 멋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태어난 건데. 위아이의 메인 댄서 김동안. 본투비 무대 천재스러운 표정과 독보적인 춤선으로 루아이 마음에 불티르는 기장이다. 연예인 안 했다면 치킨집 사장님이 됐을 거라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라고. 어차피 결국 잘생긴 치킨집 사장으로 데뷔했을걸? 자타 공인 직행장인 동안이는 막상 무대 위 자신을 보는 건 부끄럽다고 한다. 내가 동안이었으면 이마에 직캠 붙이고 다녔어. 이제 무대장인 동안이의 개인기를 봐볼까? 바로 짝밤으로 마늘 빡이다. 어? 다진 마늘이 없네? 그럼 내가 다져봐야지. 다 다졌다. 류. 킁킁. 어디서 비를 스멜하나요? 위아이의 텐션장인 강석화. 자타친 강아지 똥을 닮았다는 귀염뽀짝 비주얼과 달리 소울풀한 목소리를 가진 위아이의 보물 메인 보컬이다. 석화는 최근 음악 공부를 위해 노트북 플렉스를 했다고 한다. 노력하는 천재, 그거 석화잖아. 요즘 마라탕에 중독됐다는 석화가 중독된 것이 또 있다면 바로 서치 중독. 피드백을 다 찾아본다는 서치 요정 석화. 팬들의 반응이 귀여워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싶다고. 그럼 석화 노래 듣고 싶은 우리 소원도 이루어지면 되겠다, 그치? 얼마나 울어야 하나요? 류. 말랑말랑 인간 순두부 왈가염. 섹시한 눈매와 순두부 같은 성격을 함께 갖춘 겹차이 대장 유용하. 웃을 때 생기는 예쁜 입동굴은 범이다. 위아이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 같은 존재이고 싶다는 요나는 팬 사랑도 엄청나다. 매일 하는 행동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루아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냥 매 순간 팬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고. 뭐야, 너무 달달해서 당 수치 올랐어 지금.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한다는 순둥한 INFP 용하. 그런 용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보자. 선생 앉아! 류. 세상 사람들,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가세요. 위아이의 효자 막내 김준서. 지극한 팬사랑으로 팬들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효자라고 불린다. 준서의 효자 모먼트는 또 있다. 바로 깔끔 그 자체인 자기관리 능력. 아침에 이불 정리를 안 하면 마음이 복잡할 정도라는 준서는 안 씻고 침대에 올라가는 일도 없다고 한다. 준서야, 혹시 아들 말고 남편은 안 되겠니? 준서의 MBTI는 ESFJ. 같은 이형인 대현이와 서로 칭찬 배틀을 하고 난다. 특히 잘생겼다는 칭찬을 좋아하는 준서는 잘생긴 얼굴을 100% 활용할 줄 아는 셀카 장인이다. 셀카 잘 찍기가 개인기인 준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들어보도록 하자. 잘 나오는 얼굴 쪽으로 귀여운 포즈 짓고 싱긋. 뉴. 니 아직도 위아이 아이 아니? 지금까지 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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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